이번 영상에서는 실린더 구조물을 이용해서 열팽창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조물은 간단한 실린더 형태고, 레이디어스는 1, 하이트는 1m로 책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은 열팽창에 의해서 압축력이 걸리도록 바텀과 탑 서피스를 픽스를 했고, 온도는 유니폼한 템퍼러처를 주었습니다. 재료는 그동안 봐왔던 알루미늄 계열인 70기가파스칼 포아상 레이쇼 0.3을 고려했고요. 열팽창 계수 CTE는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고려했습니다. 즉 보통 20ppm이라고 하죠. 즉 1m의 길이의 어떤 봉을 1도 온도를 주면 20마이크로가 늘어나는 그런 열팽창 계수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레퍼런스 온도 대비 델타 T 변화된 온도를 100도를 입혔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넷티컬 솔루션은 간단하겠죠. 먼저 엡실론은 열팽창 계수 CT 곱하기 델타 T에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뭐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런 거죠. 델타는 알파 곱하기 초기 길이 L 곱하기 델타 T다. 이렇게 되는데 이 델타를 L로 나누면 우리가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되고 남는 항이 알파와 델타 T. 여기서 알파가 결국 CT에 해당되고 델타 T는 100도가 되겠죠. 그래서 고 알파 델타 T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 스트레스는 모듈스 곱하기 변형률이니까 70기가파스칼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40메가파스칼이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Z 방향의 응력을 읽어보면 마이너스 140메가파스칼로 어넷티컬 솔루션과 일치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폼한 템퍼러처를 어떻게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Thermal Expansion 문제를 실제로 푸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실린더 형태에서 실리니컬 코어링을 통해서 뭐 레이디얼 스트레스라든가 후프 스트레스들을 보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아바쿠스 모델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요. 본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